커피 패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자, 핸드 살짝 뛰고. 핸드 살짝 뛰고, 오케이. 하나, 둘. 됐어. 오케이. 하나, 둘. 됐어. 허피트 패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허피트 패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상의 회사입니다. 이제 가족을 대여해주는 회사인데, 이제 이게 가상회사니까, 그렇다면 이 회사를 가상공간에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터에 메타버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아, 메타버스는 3차원의 것들이 들어갔을 때 훨씬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조각을 가지고 조각공원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그럼 어디를 배경으로 넣을까? 어떤 땅?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실과 이어주는 그런 고리가 생겼을 때 훨씬 더, 아, 가상은 이런 세계지만 현실은 이런 세계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도시지만 인구가 없어지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에 콘텐츠를 묶어서 한번 만들어보자. 저희는 메타버스 쿤트라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만드는 메타버스는 이제 배경이 화성인데, 저희가 화성으로 배경을 잡았던 이유는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지구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타버스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트웍을 전시하는 어떤 전시장 같은 메타버스라고 하면 화이트월을 세워놓고 거기에 액자로 그림들을 붙여놓고 똑같이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메타버스 조합공원에 들어갈 컨텐츠 정화하기 위한 피치 시작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여에서 현재 그 사회적 경제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병아라고 합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성산 사랑나무예요. 느티나무의 키가 22m고 수령이 4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열기구 하면은 터키만 생각하실 텐데요. 터키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유비행이 가능한 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부여고요. 양송이 버섯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70% 이상 그 생선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국내 최대 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는 충북 괴산에서 농부로 살고 싶어서 귀농한 지 지금 올해가 벌써 7년 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군 단위로 여기는 유기농업을 특성화시키는 군입니다라고 지정해 준 데는 괴산군밖에 없어요. 지역이 얼마나 멋있는지, 농업으로 얼마나 재미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전해주고 이 친구들이랑 같이 좀 친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괴산에 이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부여 양송이와 괴산 표고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양송이가 이깁니다. 저는 예상을 감히 해봅니다. 너무 흥미로운 컨텐츠가 많아서요. 네, 하나 꼽기는 사실 어렵죠. 아, 좀 현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활동 액티비티 쪽으로 조금 더 표를 주셨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오, 충북 괴산은 역시 사람 논크레이터가 45.8%를 차지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